자, 스킬과 장비는 이렇습니다. 커간 건 이렇고요. 오동가는 또 나왔어. 나한테 왜 그래?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세력 다 도망가나? 오동간 도망갔나 본데. 자, 때려주고. 그 때문에 가성을 띄우긴 했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땀에 갈 것 같아요. 쟤들끼리 싸우려나? 안 친하려나? 어, 새로 다 둘 있어. 잘한다. 뭔가 어색한데, 니들? 오메 체력 복장 날라갔고 연락 탔어요. 오, 자리 바꿔주고 다시 눌러주고. 대때려서 때리는 거야. 머리 올라타고요. 다시 오도가 나 밑에 있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프레핑님 어서오세요. 결론은 확산이죠. 확산 앞에서는 모두 다 팽당합니다. 아무래도 원거리 보기가 좀 더 쉽다는 것 같아요. 나다가 죽여. 이제 나다를 잡아야 이제 확산 무기가 나오죠. 강각추까지 있으니까 버텨보죠. 야, 아빠 분명히 없었잖아, 그림은. 강각추. 훌륭한 원거리 무기긴 한데. 자, 가드 안전 제일 주의로 가겠어. 네, 파카오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한성급도 그렇게. 예, 네. 트위치는 동시송출을 못합니다. 자, 제휴 스트리머라. 오오오. 자꾸 마이너 시그니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트위치 아이디를 새로 빠졌죠. 오오오오. 안쪽으로 파고 옵니다. 가드를 해줘야 돼. 무기는 가드를 해줘야 돼. 아, 그러게요. 자, 면역 복장 입어주고요. 효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망토를 벗질 않으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때 벗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가드. 사실상 차이처럼 운영할 겁니다. 씹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도끼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죠.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끼 내성이 쌓이면 피가 반으로 줄어요. 그거를 넣어주지 않은 건 진짜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갔으면 진짜 악몽이 될 뻔했죠.
도끼가 아프긴 한데 생명력 회복 효강을 해두시면 그게 어느 정도 무마가 될 정도로 되긴 해요. 자, 생명력 커버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저 보트가 미친 것 같아. 데미지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바라자카 일단은 괜히 호구라고 불린 게 아니니까. 네, 생명력 커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계속 달지만 제가 때려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에임은 정말 중요하지. 그걸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게 3탄이거든요. 3탄은 에임이 좀 안 좋아도 약간 좀 후려 갈긴다는 느낌이 가능해서. 또 누가 왔는데? 아니, 참네, 저들. 저 데미지 안 입는 것 같은데? 지금 디버프 걸린 건 없어서 지운 열매를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운 열매가 그 도끼 걸렸을 때 얘기고. 아까 보스 죽어요. 와. 또 온몸이 약점이라 다행이다. 약점 부위가 넓어서 웬만한 쳐도 다 점 데미지가 들어가죠. 화속성만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제 보급부 받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피가 아 어마무시하게 다른구만. 오오오오 잘못 불렀어. 아니 그만 걸 좀 써볼까? 어! 자, 도끼를 좀 지워볼게요. 이게 불타면 근처에 있는 가스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끼가 없죠. 핵불탄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 단순한 문제죠. 가스니까 불에 탄다는 설정인 거죠. 그러면 중간에 좀 틱틱 들어오는 그 데미지가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야야야. 다시 밑에다 깔아두고요. 핵불탄 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도끼 내성을 갖다가 내장주를 안 쓰고 저렇게 하게 됐죠, 초반에. 근데 워낙 지금은 내장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효과는 확실히 보이는 대로 큽니다. 근데 이 몸이 지금 몸에서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방과 한번 끼고. 자, 위험하다. 야, 가드만 올렸는데 저래. 다시 핵불 하나 넣어주고. 야, 저걸로도 카바가 안 되는데? 저걸로도 카바가 안 돼! 와. 대체 뭘 하는 거냐, 나를 갖다가. 비웃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사실상 지금 그거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속성검 쓰듯이 쓰고 있어요. 차지 같은 것도 안 넣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아마 좀 있어주면 안 될까? 오케이, 우파 들어갔죠. 오케이, 스턴 스턴. 오, 가드. 머리를 제가 노릴 필요는 없을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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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얘들아 마비 좀 걸어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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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옵니다. 광역 공격. 어쩌니 날개는 약점인가. 아이고 예리도 예리도 날아간다. 잠시 뒤쪽에서 여기까지 올려놔. 넌 좀 심하잖아. 난리가 났어. 때려줍니다. 우파 한 번 더. 스턴 스턴 스턴. 얘 뭐 하려고 그러지? 한번 걸 수 있을까? 일단 머리를 노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강력 주러 가지만 다 되진 않는 것 같아. 야 스턴 걸었어요. 어? 저 다시 피해주고요. 돌진 돌진 돌진. 나도 하고 저전화 외치면 알겠습니까? 나는 솜이 아니다. 나는 자. 오늘도 약점이 있는군요. 대략다 좀 또 들어갔어. 이것도 관장하겠구만. 오도가로나 데미지 좀 줘봐. 다행. 탈을 갈고. 망토 좀 벗어주고요. 연약이 근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랬었습니다. 우파 또 들어갔죠? 피해주고. 아 2탄은 못 피했어. 뭘 쓰실라고 그러지? 해줍니다. 불 한번 다시 끄고 불 끝난다. 불 한 피우고 다시 들어갑니다. 데미지 좋다. 네 어서 오세요.
근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경로 상태 들어가서 한 방에 또 어찌 될지 몰라요. 한 방이 가장 무섭죠. 또 들리는 얘기, 애가 자러 가는 곳이 굉장히 더럽다던데. 가드 가드 가드. 힐 들어왔어요. 가드 하고. 예,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 호수 안에서 잔다던데. 진짜구나. 오도가는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와, 저게 바젤 정도만 됐으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목소리가 될 뻔했어요. 어딜 계속 돌지라니. 자, 디올링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좀 힘들다. 아, 얘네도가 짧으니까 녹아 녹아 그냥. 햇불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허, 이번엔 조금 노려봐야죠. 위치도 좋으니. 그렇죠. 어제는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아수라장 편집한다고 3일 동안 못 잤거든요. 어, 저, 저, 저! 한 번 더 떨어지고! 아! 자, 한 번 더 탔어요. 버텨줍니다. 나 체력주하고 일단은 커스텀 강화로 이제 회복을 해보면 버티긴 해요. 그래도. 자, 타님 어서오세요. 차차차! 예, 어서오세요. 아직도 안 넘어졌어? 날개요? 머리를 일단 다 부서질 것 같은데. 가다 한번 올려줍니다. 오, 피한다는 게. 한 번에 죽을지도 몰라. 올려가지고. 회신격이 터지면 아마 50 넘게 터질 것 같은데. 평타면 얘가 세긴 하겠죠. 일단은 고령입니다. 예. 네. 저걸 뭐 뒤집어 쓴 거라고 하던데, 설정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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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통 얼마나 늘려놨니? 예, 말씀하세요. 아, 깨작깨작 피자는 거 봐라. 예, 그 뭐 시민상 받으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상 받는다고 그때 보내주셨잖아요.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거 아니야? 대주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아, 회사상이요. 엘지에서 그런 거 안 주나? 엘지 그런 거 잘 주던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그래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예, 총기 주고 맙니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보자고요. 종이가 답니까?
단가 보네. 말하는 거 보니까. 어우, 삼겹살이. 오. 회식이면 엄청나네. 야, 이놈아. 아. 되게 말로만 듣다 그건데. 저희도 다음 주 평일에 아소라장 회식을 할 생각이에요. 예, 제 유튜브 수익금 가지고. 못 들어가나? 호수에서 잔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 방향은 달라요? 저기서 걸어가야 되나, 설마? 와, 진짜 더럽다. 갑니다! 아동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부파도 들어갔다는데? 뚜뚜뚜뚜. 이건 살만하다니까? 수면 폭질용이라니까? 머리 한번 때려. 우와, 62까지 나오네? 풀렸다. 물약이 없다. 차차. 어차피 내장도를 깬 이유는 그건데요. 체력 반감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체력의 반으로 주는 게 너무 좋지. 왜 저렇게 떠놓고 실제는 엄청나게 피가 많을 거 아니야. 힐인 때처럼 힐 들어옵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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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야야, 거기서 아, 저 쥐사 녀석. 브레스 들어왔어요. 가드합니다. 자, 꾸역꾸역 들어온다. 체력 회복하고. 야, 니들은 마음이 한번 안 걸어주지? 어? 마음이 정도 걸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거밖에 안 됐어. 해보고. 아이고, 가드. 와! 아, 여기까지 들어왔어. 아. 가드 방향이 안 좋긴 했어요. 야! 야! 내 폭탄! 와! 도로 잘라.
도로 산다! 근데 나나는 이게 가능하니까. 유도가 가능하니까요. 아, 또 브레스를 제일 위험한데. 예, 네, 저 얘기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 더러운 분 소문을 들었어요. 에라이 떼치다, 씨! 똥침을 그냥! 네, 확실히, 이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라 내주고.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라서. 돌려. 자빠진다! 자빠진다! 아니야? 다시 또. 이번에도 더딥게 있나요? 바로 버가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돼. 와,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아, 데스 기어예요? 30% 두들겨 뺐다. 와.